8장 1에서 18절까지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지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로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인한 모든 저항, 모든 위화감을 다 벗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주께서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로서 높임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될 수 있도록 깨끗하며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열린 국가기도운동회의 발인대회에 참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40명의 멤버가 함께 갔습니다. 처음 예정은 700명 정도로 발기 대회를 스타트할
예정이었지만 더 많이 늘어나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예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인원이 참가함으로 참가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크신 기쁨으로 주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특히 눈에 두드러지고 또 눈부신 활력을 이루었던 것은 EMC 밴드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신문 뉴스를 읽어보았더니 뉴스의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일본의 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소개되어졌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며 또한 주께서 처음 이 교회를 향하여 세워주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스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전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이렇게 벌써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드러났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제 또 바로 찬양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6만 명에서 7만 명 규모의 대회를 열 계획이랍니다. 당연히 EMC 밴드가 참가하는 것은 당연히 결정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벌써 발기 대회의 멤버로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일에 우리가 그저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도운동회의 창시자인 스위스의 한스 피터 목사님은 특별히 또 일본 팀과의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얼마나 손을 꽉 붙잡는지 저를 재팬 리더 하면서 앞으로 저 일본을 부탁하겠노라고 몇 번이나 되네요. 새겨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하여 유럽과 러시아까지 그리고 미국과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더욱더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지요. 아무튼 내년 여름쯤에 5만 명에서 6만 명 혹은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모의 그런 대회를 열자 하여서 지금 한국에 주최하는 분들이 뜨거워졌는데요. 더 뜨거운 것은 우리 팀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팀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고 여러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재즈풍의 가스펠이 이렇게 멋있는 건지는 생각한 적도 없다. 왜? 당연히 그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뭘 하는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밴드를 대등하고는 막 소리를 크게 내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하고 처음에는 경계하는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중간부터는 이상하다 싶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같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곳이었죠. 그것도 일본 팀이 일본 영혼들이 대부분인 이 팀이 멤버가 다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 팀의 한국 사람은 김 전도사와 나영 전도사 이외에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일본 영혼들이니까 일본에서 이와 같은 가스펠의 이 힘이 일어나리라고는 한스피터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선교의 무덤이라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였는데 이 일본에서 한국보다도 더 뜨거운 찬양을 하는 팀이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기들 눈앞에서 정말로 처음 보는 그와 같은 광경으로 너무나 신선한 의미에서의 찬양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이상하다, 대단하다. 게다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같이 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찬양의 흐름도 EMC 밴드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찬양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이것은 몇천 명의 몇만 명 이상의 집회에서 우리가 활약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을 머리가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들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은 머리가 나쁜 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형제 그렇죠? 용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벌써 내년, 벌써 내년으로 잡힌 겁니다. 내년에는 몇만 명 몇만 명 규모의 찬양 그런 집회 혹은 그런 집회를 열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우리 팀은 한국의 다른 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분들이 보면 좀 곤란한 내용이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르가 틀리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던 찬양과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의미를 또 새로운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향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준비해온 결과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충성을 다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수억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1998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이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벌써 이렇게 새로운 도약이 출발하였는데 이렇게 출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가면 될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싶어서 기도했더니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님은 또 실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즉 영적으로는 마귀의 손아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러나 구원하신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걷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창조되어진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손의 능력과 자신의 식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사람은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 즉 광야, 광야에는 풀 한 뿌리조차 나오지 않고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는 사막이지요.
주변은 반석이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내어서 이 300만 명의 백성이 같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식량이 만나라고 하는 식량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먹을 것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광야에서 정말로 물 한 방울도 겨라도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광야, 전혀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광야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신을 것이 없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 이렇게 내가 너를 광야에 인도한 것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그와 같은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거듭난 사람은 가나안 땅 천국의 상징이라고 불려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을 맺는 땅인 것입니다. 너희의 가축의 무리가 늘어날 것이며 너희 그 문의 소유가 늘어날 것이며 너희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며 너가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적과 꿀처럼 흐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에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사탄의 노예로서 결박받다가 불안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지금의 나는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한 푼도 없다 할지라도 슬프고 외롭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을 정도로 너무 슬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시대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아멘.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계명이십니다. 그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수억만의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구원해내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나아가는 것이 EMC 교회 연합의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간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만 간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똑바로 간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이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쓰임받아서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훈련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훈련에서 졸업했으니까 정말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 EMC가 가는 곳은 다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모두 명함 주세요. 일본에 가고 싶어요. 와달란 말 한마디만 하면 금세 가겠다고 하는 얼굴로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란 말을 못했습니다. 입에 지퍼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는 허락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부르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좋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좋다고만 한다면 다 올려고 하는 얼굴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한 명 허락하셨습니다. 조어가친 교수님을 우리 EMC 신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여서 메일을 보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의 뜻의 사람이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뜻의 사람이다. 라는 오늘부터는 조어가친 교수를 위하여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분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정해진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시고자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원래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원래 이런 온순함이 있으니까 원래 이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마치 나 자신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여서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운 죄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달란트로 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것이 옳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죄인 것입니다. 주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스스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할지라도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 고유 영역에 스스로 침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천사장 루시엘과 같은 사람이 난 되는 일이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EMC 교회 연합은 쓰임받는 것, 승리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대로 가면 결정되어 있습니다. 변치만 않는다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의 극치이며 가장 그 거래가 활발했었던 무엇을 하여도 성공하고 무엇을 하여도 풍성하고 무엇을 하여도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머릿속의 지혜도 예수님 이외에는 가장 뛰어났던 그 찬양의 천사장이 그가 멸망한 그가 영원히 멸망하여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고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가장 큰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언가 부족하였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가장 충만했던 자, 가장 모든 것에 풍요로웠던 자, 가장 모든 것을 받았던 자, 무엇을 하여도 가능했던 자,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을 왕래하는 일이 허용되어진 가장 허용되어진 자 그가 찬양 천사였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돼 건강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와 같은 고민은 사탄에게 루시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자는 왜 멸망하였고 그것도 왜 가장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미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 그는 영원히 저주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단계에서 벌써 하나님이 그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물이 있어도, 눈앞에 물이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것이 내 죄입니다. 깨끗이 하고자 한다면, 행위는 물론이요, 생활은 물론이요, 마음의 단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제가 설교하여서, 마음을 찢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아멘 되십니까? 마음의 단계까지 찢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처음 죄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때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낮추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교육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되어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을 찾으라. 왜? 찬양 선사장처럼 모든 것에 충만을 받아서 자, 한마디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물건을 향해 가게 되고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아니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그와 같은 심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갈급함, 이것을 항상 깨닫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내게 있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나는 벌써 이렇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바이바이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멸망의 지름길이니까요. 오늘 하루라도 난 교회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당신을 크게 지배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때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운 죄입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확신이 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영원토록 멸망시키게 만드는 저주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찬양 천사장, 가장 유복했었던 찬양의 천사장이 저주받아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다 라는 것. 자, 이것을 그저 생각할 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결코 잊지 마시기를. 모두 함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나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뛰어나서 세계 최고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비행기 속에서 받았을 때에는 왜 또 이런 말씀일까? 좀 더 밝은 말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을 순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벌써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수억만의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이미 너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 그 말씀들 실현되어질 때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키도록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냥천사장이 되었을 때 천사장은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영원한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깨달으셨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EFC 교회 연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수임받는 그런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이미 정해진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캔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교훈을 삼으셔서 마음을 잘 새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마지막까지 수임받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전혀 흥미가 없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없지요. 모두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이름을 믿고 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장애를 낮출 때에는 수임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길러지고 40년 동안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스스로의 지식과 자신이 훈련해놓은 무술 자 그래서 구원을 당시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한 거죠. 아 그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또한 최강의 나라였고 그 최강의 나라에서 왕자로 길러지면서 무예에 대해서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혜로서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야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학대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구하고자 생각하였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도망자가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 숨어있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하나님 다시 그를 40년 지났을 때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였을 때에는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애굽의 왕자가 갑자기 애굽의 미디안 광야의 사막에 은신처에 숨어서 80살이 될 때까지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죠. 그런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둔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것은 모세의 한 개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과가 정말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인정하십니까? 제가 모세는 모든 것이다. 자, 부서지고 혀가 굳어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뼈가 있어도 흐물흐물하는 마치 문어와 같이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를 만나셨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떨기나무 불길 사이에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즉 천사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되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 가서 자,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라 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때는 이미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조차도 무리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부수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광을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지켜 세우는 것이 위험한 행위이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볼 수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게 깨달으시기를, 꿈에서라도 머리를 착시켜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품지 마시기를, 늘 그런 마음을 경계하시고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입니까? 무엇에는 맞은 후에, 매 맞은 후에 낮아졌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했었죠. 그때는 버림받았습니다. 만약 80세가 되어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진리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울 소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왕이라는 존재를 세우시고자 계획하셨을 때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에서부터 한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 그때에는 사울 왕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감히 나갈 수도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싶어서 물건 사이에 숨어 있었죠. 짐 사이에. 그는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워서 짐 속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오게 하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자, 숨은 곳에서 하면 안 보이겠지? 라고 적당하게 하다가 목사님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 일주일 동안 안 오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일을 참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 EMC의 멤버의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지요. 할렐루야. 그가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두목이니까, 내가 우두머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 내 생각도 관찰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에 지배당하여 되게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사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 진멸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백성의 얼굴을 보고 백성의 기분을 살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어겼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음부에서 올라온 귀신, 그리하여
그 사울 왕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하나하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영을 마귀에게 넘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 옆에 보호하심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흙과 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만 보여줍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말도 없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거든 애매한 해석으로 중간 단계를 어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지요. 부천 순봉교회에서 금요 기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마쳤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조갑진 교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오늘과 같은 설교는 참 요즘 시대에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라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신자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이미 나이가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자기는 좀 온화해지고 말았다라고 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설교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듣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듣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나 순복음 부천교회는 언제나 듣던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냥 보통 설교라고 생각하여서 보통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여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잠들어 있는 채로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지속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안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타락하는 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어느 한 순간입니다. 타락은. 목사님이 설교를 위하여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먹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마귀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스스로 혼자 버려져 있는 그런 기분과 같은 외로움. 그리고 힘이 온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뼈에 있는 모든 힘까지 다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뜨거움,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싸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눈앞에서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 정말 호흡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굉장히 그럴 때에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마지막에는 영적 싸움을 끝날 그 마지막에는 갑자기 능력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지만 영적 싸움을 할 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몇 번, 몇백 번, 정말 몇천번이나 하게 하십니다. 아침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과 싸우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싸움이 정말 있고 그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 쓰러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번뜩이듯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이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머리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또 머리가 새하얘지고 또 기도하여서 무언가 번뜩이는 게 있어서 이 말씀입니까? 하면 또 사라지고
이것을 몇 번이나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울며 매달리듯이 그때 정말 비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손을 쥐어주지 않으시면, 지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물과 같은 존재이구나, 물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계속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순간이 되면 그날 그때 전해야 할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테마, 제목이.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테마가 있어도 여러 마디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면 줄거리면 주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과정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메모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틀림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은 오케이 하실 때가 있는데, 오케이 하면은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전에는 기도할 때 제가 전할 말의 단어조차도 하나님이 골라주십시오, 다 맡기겠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답한 말을 제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면 또 역사해 주십사 기도하기 위하여서, 단어 정도는 내가 고를 수 있겠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시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머리는 빈, 텅 빈 상태이고 마치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절망감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결과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일부러 그와 같은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마지막까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말로 그 순간의 그 기분은 최악이고 최저입니다만은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도 설교대에 올라섰을 땐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지요.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그것은 틀림이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종이 되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의 지식을 찾아서 하는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받아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설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서 계획한 것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 설교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경우에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져 버리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셨는지요. 종인 사람들 또 종이 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깨달으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낼 때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결과를 낼 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내년 8월 15일, 내년 한국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의 규모의 대회를, 기도회를 열 때에 큰 스타디움이나 큰 체육관에서, 8월 15일은 더우니까, 올림픽 스타디움도 더우니까 지붕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몇만 명의 그 집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 EMC가 맹렬하게 정말 활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찬양하려라 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멤버로 살기로 동역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기도한 사람들, 전선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 뒤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통해 받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아말렉인들과 싸운 요수아와 산에서 기도했던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번에 가서 EMC 찬양팀의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지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상이 약속되어 됐음을 믿으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하여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 성경대로의 축복을 확인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결과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모든 사람에다 명함 달라고 부탁을 해오고, 명함 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 달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EMC 교회 연합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멤버 하나하나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해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땅 끝까지 세상 끝나까지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삐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하고자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만을 버리고 내 능력과 지혜와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또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부터 죄가 되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고 마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모세가 마지막입니다만 민수기 12장 3장 3절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셨다 라는 기록이 8절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예언자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하고만은 그렇게 하셨다 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모세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은 온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험블 즉 겸손.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죠. 외치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모세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왜 말 안 듣냐 라고 하면서 십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돌을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모세에게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험블, 즉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온화하다, 온유하다가 아니라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에는 겸손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과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내 성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탁하며 의탁하며 기도하여서 자기를 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높여짐을 받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 다시 똑같은 설교를 들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설교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껏 주 예수에게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일 내 힘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의 능력, 지혜, 지식, 믿음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과신하여 믿고 쓸데없는 신뢰를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 죄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야 같은 마음을 고백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먼저 내 믿음의 기도로 인해 내 영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야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이 결박되어지고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뒤에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이것이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